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알파인 경기장 건설을 위해 훼손됐던 정선 가리왕산에 대한 생태복구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는 계획 안에 정선 지역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올해 안에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가리왕산의 생태복구 대상은 경기장 건설로 훼손됐던 임야 77만여 제곱미터입니다. 강원도는 해당 지역의 생태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인공 구조물과 지형, 물길, 식생 등 4개 분야로 나눠 복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정선 지역 요구를 반영해 현재 관광용으로 활용 중인 곤돌라를 철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곤돌라를 존치를 하는 전제 하에 이번 실시설계서가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지형을 유지하면서 식생 기반을 조성하고 관리도로의 폭은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재해 우려가 있는 기존 물길은 경사도를 23%에서 9%로 낮추는 등 자연형 계류를 조성합니다. 산림식생 복원을 위해선 20종의 나무가 심어집니다. 강원도는 양묘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3년간 16만여 분을 심을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20억 원으로 토목 등 기반 조성 사업은 2026년까지 산림 복구 사업은 2028년까지 모두 끝낼 예정입니다. 그 뒤로는 10년 동안 복구 사업 유지 관리가 진행됩니다. 지역민들은 생태 복구 사업이 끝날 때까지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거 복원함에 있어서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사후에 우리가 또 추진하고 있는 그 국가정원 거기에 봐도 부합되게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가리왕산 생태 복구 계획에 정선 지역 요구가 대폭 반영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6년 10개월 만에 복구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